10mm f/2.8 마크로 GOSS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SSM을 채용하여 조용하고 부드러운 포커싱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렌즈는 촬영 상황에 따라 포커싱 거리에 제한을 두는 버튼을 채용하고 있고 또한 AF 록 버튼을 채용하고 있으며 AF/MF 클러치 또한 채용하고 있어 촬영 상황에 맞는 빠르고 다양한 AF 및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측면에 0.28m에서 0.5m, 0.5m에서 무한대, 그리고 0.28m에서 무한대로 포커싱을 각각 조절할 수 있는 AF 버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렌즈를 활용하여 접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촬영 환경에도 우수하게 대응합니다. 사용 기종은 A7R이며 중앙 초점으로 설정되어 있고 0.28m에서 0.5m 구간의 AF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5m에서 무한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28m에서 무한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